다육이로타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 길 33 오원형 꽃도매단지 내에 있습니다. 꽃날의 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 새로 들어온 신입 군생 애기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짠 뭐냐고요? 자, 요 마룬힐. 마룬힐 여러분 많이 키워보셨죠? 마룬힐이 세상에 요렇게 아니 제가 보면은 느낌이 비슷한 다육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농장에서 오는 게 아닐까? 가끔가다 먼노 큰 거, 그 다음에 라오이 큰 거, 그 다음에 그 릴리시나 큰 거 이런 애기들 오는 농장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근데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요 마룬힐 군생 가격 12,000원이에요. 요렇게 머리밥이 많고 얼굴이 큼딱한데 12,000원. 요런 애기들은 여러분 자구를 잘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진짜 그걸 몰랐다가 최근에서 알게 됐어요. 얼굴이 크면 매력은 없죠. 왜냐면 작고 단단하게 떼글떼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얼굴 하나가 큰 게 있으면 못 마셔야 하는데 애기를 잘 달아줘. 자연군생이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룬힐 직경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가격 12,000원 판매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아이고야 무거워라. 흙이 이 흙은 마사 산마사 흙이라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짜 가벼운 피트모스나 코코피트에 심겨져 있는 다육들은 화분이 진짜 가볍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그 화분에 있는 애기들은 분갈이를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흙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요런 흙에 심겨져 있으면 물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양이 좋기 때문에 단단하게 크면서 애기들이 성장을 하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트모스나 코코피트에 들어있는 애기들은 바짝 말라가지고 애기들이 물이 또 잘 들어요.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여러분 라즈베리 아이스 지금 요 다육이 가격 12,000원 군생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바 군생 가격 22,000원 판매합니다. 요 노바 군생은 직경이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이 막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저는 노바 군생을 지금 여기 꽃날의 다육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요 노바 어떤 맛인지 입장 자체가 아주 까만 거, 까맣다. 초록, 진초록인 거 보니까 얘가 새빨갛게 물이 들어줄 것 같아요. 와콤처럼. 아, 그렇게 물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요 노바 군생은 가격 2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와인 군생 가격 2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레드와인 군생 색감 너무 예쁘죠? 진짜 환하니 찌가니 너무 예쁘죠? 이 레드와인은 제가 군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중간중간에 철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요 애기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자 여기는 철어가 되글되글 빡빡하게 한쪽은 쌩얼이 너무 예쁘네요. 레드와인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애기도 예쁘지만 너 한번 어우자 어머어머 세상에 색감 너무 예쁘죠. 지금 계절에 이 레드와인 색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최고로 예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직경 12cm 화분의 요 레드와인 가격 2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루비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여러분 핑크루비 군생 그냥 사세요. 이거 이 8,000원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핑크루비 군생 가격 8,000원 판매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 제가 대품 뭐 그 다음에 소품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핑크루비 8,000원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이것도 꼭 구매하세요. 다음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웨스트 레인보우를 7.5 풀분에 단품 가격 4,000원으로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 다육이하고 비교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두 배의 가격인데 얼굴은 몇 개 있냐고요? 3개 이상으로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적심군생으로 이렇게 군생 만들어졌고요. 자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자자자자자자. 지금 계절 제철 다육이처럼 제철 야채처럼 음식처럼 과일처럼 꼭 한 번은 키우고 지나가야 되는 게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지금부터 5월까지 가장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라밀라떼 철화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밀라떼 철화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사장님 라밀라떼 철화 더 갖고 올 수 있죠? 이 라밀라떼 철화 색감이 이 라밀라떼는 약간
형광연두빛을 갖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거기에서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라멜라떼 철화 가격 만원, 직경 8cm 정도 심어져 있고요.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게 너무 덩치 큰 사이즈 아니니까 여러분 요석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3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스텔라 소품이 32,000원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여드립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유액이 세상에 너무 예쁘죠? 스텔라는 제가 대품 70,000원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소품 32,000원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대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직경 8cm 화분의 유아의 가격 3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가보이데스 금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가보이데스 금은 저는 하나 진작에 사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뻐졌어요. 똘똘해지고. 자, 볼까요? 자, 요 아가보이데스 금은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볼까요? 전반적으로 산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반금이 들어가 있는 아가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산반금으로 이렇게 크는 애기들은요. 빛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산반금 애기들은 약간 빛을 차광하면서 키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 애기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그 활착을 잘해가지고 상태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금을 덩치를 키우고 싶으시면은 물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상토 성분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왜냐하면 금은 보통 자구를 늘려가는 어떤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예쁘죠? 가격 2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금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수금은 7.5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얼굴이 금을 꼭 넣어야 돼서 자 쌩얼이 들어가 있는 애기들은 밥이 많아요. 그런데 금 하나가 멀끔하게 들어가 있으면 밥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수금 하월시와 다육을 기다리고 계시네 우리 시청자님들 수금 14,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7.5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문하시면 이런 애기들 금줄이 진짜 독보적으로 잘 들어간 애기들부터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금 14,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트럼펫 핑키 6,000원 판매합니다. 이 트럼펫 핑키 너무 귀여워요. 사실은 제가 트럼펫 핑키를 썩 그렇게 예뻐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안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펫 핑키 이거 꼭 한번 이번에는 키워볼 거예요. 트럼펫 핑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얘가 진짜 핑크핑크하게 핑키라는 이름이 붙을만하게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트럼펫 핑키 가격 여러분 6,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미리네 쌍둑 가격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리네 단품으로 5,000원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지난 영상에 얼굴 하나짜리가 좋은지 두 개짜리가 좋은지 여러분의 취향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리네 쌍둑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쌍둑으로 품어다 키우셔도 공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직경 8cm 화분의 미리네 쌍둑 가격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매비나 금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매비나 금군생은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비나 금군생은 제가 항상 그 강조해드리는 금다육이 국민다육이 금 중에서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게 요 다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매비나 금군생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룬데리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룬데리는 꽃을 보는 맛으로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룬데리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밥이 요렇게 많은 아가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룬데리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정도면 2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룬데리가 뭔 맛으로 키워? 그래서 제가 안 키웠었거든요. 자, 요 룬데리 꽃 보는 맛으로 키운다고 해요. 꽃이 진한 빨강에 진한 노란색, 주황색 대비가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룬데리 꽃을 좋아하세요. 룬데리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사치 철화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철화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하시면 사치 철화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사치 철화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비틀린 모양.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이쁘다. 저는 잘 몰라요. 철화. 이렇게 뽁 올라온 거.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뿌룩 올라온 이런 스타일. 이것도 예쁘네. 요 사치 철화 가격 7,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전 깨알 같지 않나요? 그래갖고 철화가 예쁜 게 어떤 거였냐면
깨알처럼 이렇게 요런 애기들이 좋은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런 애기 말고 이런 애기 혹은 밑에 이렇게 쌩얼 있는 애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사치쳐라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금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저는 요즘에 그 국민다육이 금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너무 예쁘죠?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자, 올리비아 금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금이 잘 들어가 있으면 얼굴 하나가 가고요. 자, 금이 살짝 모질한 듯 하면 이렇게 애기들이 바글바글 이런 애기들로 갑니다. 올리비아 금 여러분 국민다육이 금 키우는 맛도 정말 쏠쏠하고 좋아요. 그래서 국민다육이 나 올리비아 만인데 하시면 올리비아 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래요. 올리비아보다 얼굴이 크죠? 우리가 보통 올리비아는 직경 사이즈가 5cm 전후잖아요. 근데 얘는 얼굴이 이렇게 빵떡이만큼 커요. 대단하죠? 번식하려고 이렇게 키웠을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크냐고요. 올리비아 급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휴밀리스 군생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세상에. 어우, 휴밀리스 군생 여러분. 귀한 다육이 만났어요. 이 휴밀리스 군생은 직경 16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다육이 군생 키우고 싶으셨던 분은 요 휴밀리스 군생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색감으로 물이 들었다가 다시 정말 연핑크로 물이 드는 아름답게 그지없는 요 베리 종류 다육 중에 하나예요. 휴밀리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 휴밀리스 군생을 여러분 가격 3만원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캔디 철아 8,000원 소개해드려요. 뭐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은 캔디가 철화로 나왔네. 자, 한번 볼까요? 캔디 철화. 제가 요즘에 자꾸 철화를 보는 이유가 철화도 그냥 롱분에다 심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철화를 보고 있어요. 캔디 철화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요렇게 요 정도 목대에 가지고 있어요. 캔디 철화는 여러분 가격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야 이거? 월영환 가격 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안 사장님은 딱 가시 있어서 싫어 이러는데 우리 바깥 사장님은 예쁘다고 자 이렇게 저는 사실은 선인장에 썩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인장은 가시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꽃이 너무 예쁘죠. 이 선인장 꽃이 의외로 시간이 또 오래 간대요. 저는 선인장 꽃은 금방 사그라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 하더라고요. 자 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월영환 가격은 6,000원. 화분 사이즈는 8cm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아마 그냥 이 테슬라를 처음 만나시는 분은 이게 뭐가 예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기 물든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키핑장에서 계속 보여드려요. 그거 꽃나래표 테슬라거든요. 제가 테슬라 외두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외두보다 쌍두 애기들이 더 작아서 그런지 훨씬 더 빨리 물이 들었더라고요. 자, 어우, 너무 예쁜 요 테슬라 쌍두 가격 여러분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간 군생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 말간을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술력 대단하죠? 직경 10cm 화분에 화분이 넘쳐나도록 요 말간이 군생으로 돌아왔어요. 말간 군생 가격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말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매니아님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요 말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요 말간 군생 10만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꽃나래다육에서 판매하는 요런 가격들은요. 가격 경쟁력, 가격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꽃나래다육 사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가격대를 정말 잘 이렇게 들여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요 말간 군생 가격 1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진주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흑진주는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까망다육에 소개해드렸던 그 다육들하고 사실 느낌이 약간 달라요. 약간 잎이 얇은 듯 하면서도 뭔가 이 백 분도 살짝 있는데 광택도 나는 그런 묘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게 흑진주예요. 이 흑진주 12cm 화분에 가격 28,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흑진주 한번 눈여겨서 보세요. 다음은 홍상생술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강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자. 제가 요거 들어볼게요. 요 홍상생술은 제가 꽃나래다육 홍상생술 진짜 많이 판매했었거든요. 잘생겼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울퉁불퉁한 게 몬스터 같은 매력이 있네.
직경이 12cm 화분인데 여기 여러분 16,000원이래요. 제가 아메스트로 16,000원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고다육 때 정말 예뻤는데 요에는 등치도 좋고 색감도 좋고 그리고 모양도 변이가 있으면서 재미가 있어요. 번듯한 애기도 있어요. 번듯한 애기도 있는데 요렇게 뭔가 묘하게 약간 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홍상생술도 같이 있네요. 요 홍상생술 가격 16,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앙블리 4만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 앙블리를 너무너무 예뻐해가지고 제가 요거 저 품어서 키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프릴 계열의 통통한 버전 같은 약간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앙블리.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이 얘는 3개가 있네요. 커다라면 2개밖에 없기도 합니다. 앙블리 가격 4만원. 너무 예쁜 유아이 4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바체 군생 2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비바체 군생도 직경 12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라고사를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손톱이 그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런데 자라고사랑은 좀 다르게 얘가 잎이 좀 길어요. 자, 비바체 요 애기들은 정말 독특하게 요렇게 요거 이렇게 원 그 잎 모습 보세요. 길어요. 길면서 독특하게 자 요렇게 요렇게 생장점 주변으로 분지가 되면서 얼굴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바체 군색 24,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진이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황진이가 물이 들어오는 때가 왔네요. 저는 황진이 연두연두한 황진이도 좋아하는데 자자 노랑노랑 이 정도 물드는 게 황진이는 많이 들은 거예요. 직경 8cm 화분에 요 황진이 가격 5만원. 7만원 어디서 나왔어? 7만원? 어디 볼까? 7만원짜리 어디로 갔대요? 다 팔렸네. 자, 요거는 12만원. 얘는 7만원. 황진이 5만원. 이게 여러분 5만원이에요. 제가 7만원짜리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좀 애중간한 사이즈 업돼갖고 7만원짜리가 있었거든요. 5만원입니다. 황진이. 황진이 뭔 맛으로 키우냐? 황진이 오페라랑 헷갈린다. 황진이 오페라는 여러분 창이에요. 창인데 얘는 창은 아니에요. 옛날 다육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황진이를 뭔 맛으로 키우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진이는 요 맛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 맛. 자, 황진이 가격 5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꽃나래 다육의 쇼핑 시간, 꽃나래 다육의 언박싱과 분갈이 영상으로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